싸우는데 백승을 향해서 기분 좋은 첫 발짝.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4라운드 들어서 10승을 얻고 있는 선수가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인 김명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공군 에이스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면서 김명우 선수가 승리를 꼭 챙겨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병이 되어 모르게 됩니다. 네. 잡을 수 있을 때 김명우 선수가 원래 하던 만큼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갈 수 있는 상황, 홍진 스타일 입장에서 김명우를 잡아주고 이경을 할 필요가 있지. 이주영 선수 항상 상대편을 이런 시선을 떠오르고 아이스게트도 가서도 상대편을 잡아낼 만한 그런 분위기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 신혜정원의 주인공 누가 될지 김명우 선수와 이주영 선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웅진스타즈 진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명훈 선수, 저그 김명훈 선수 7시에서 준비를 합니다. 녹색. 그 11시 공군 에이스의 저그인 이주영 선수입니다. 세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초반 오버로드는 김명훈 선수 쪽으로 웃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뭐 그래도 이 김명훈 선수가 원래 저그전도 굉장히 항상 꾸준히 뭐 잘하는 선수였었는데 뭐 승률이 한참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그래도 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주영 선수 역시 최근에 3연승이라면 그 어떤 선수도 겁이 안 나죠. 네, 특히나 강한 선수 만날 때 더더욱 힘을 발휘하는 이주영 선수가 여기서 또다시 위기를 구해주고 5경기를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다시 한번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여인의 승보다는 얼굴 가리는 걸 선택한 네. 네. 안타까운 장면이 잠깐 나왔고요. 자, 일단 세로 방향 김명우 선수의 정찰. 이정 선수는 조금은 늦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되네요. 와, 근데 진짜 뭐 김명우 선수가 네, 야, 이거 이거 제 친구들입니다. 네, 네, 올 때 저를 응원해 준다 그랬는데 자신의 네. 와이프거든요. 이번에 네. 네, 과속을 해서 이번에 결혼하게 됐어요. 네, 곧 있으면 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제 친구입니다. 네. 요즘 스캔들이 네. 생활화됐군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네. 불건전한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시어프로 아주 10분 활용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요. 네. 아마 이거 캡처해서 와이프한테 아마 보여주겠죠. 네. 네. 자, 두 선수 이제 스포는 약간 이정 선수가 늦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이정 선수 입스레이터까지 네. 같이 김명호 선수도 갑니다. 7시 말씀하신 대로 김명호 선수가 살짝 드론 하나 차이 정도로 스포니프 빠르고요. 스포니프 올리면서 미네랄 300 모이면 안전하게 뒷마당 멀티를 하는 형태로 혹은 앞마당 멀티를 아예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키기 편하게 뒷마당을 하게 되면 무탈로 나중에 치고 빠지고 이 플레이에 아주 그냥 짜증날 수 있거든요. 저글링 앞으로 무탈 뒤로 그러니까 아예 네, 저런 플레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이주영 선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뒷마당 멀티 하지만 무탈 치고 빠지기에는 취약합니다. 네, 일단은 뭐 위치상 이주영 선수가 약간 더 네, 낫죠. 서로 안전하게 뒷마당 멀티를 가져가긴 했지만 네. 일단 뭐 이주영 선수가 뮤탈이 나올 때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을 견제하기 쉬운 위치. 그렇죠. 네, 반면에 김명훈 네. 선수는 상대방의 멀티라든지 보지를 치러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결국 네, 뮤탈 교전에서 스컬지 비율이 많아져서 한 번이라도 빈틈이 생기게 되면 이주영 선수는 그 김명훈 선수의 앞마당 뒷마당 멀티 지역에 드론을 한두 개 잡고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절대로 김명훈 선수는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네. 제공권에서 확실하게 앞서야 됩니다. 계속이요. 일단 뭐 결대로 칠 수 있습니다. 이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내려온 동시에 견제도 가능한 절대로 네. 상대편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가서 보지 않아도 뒷마당 멀티를 이주영 선수가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김명훈 선수 감을 잡을 수 있을 테고요. 네, 오늘 박창석 선수를 네. 위해서 원샷까지 쓰셨다는 본인을 그렇죠. 정성님이 노예라는 이런 기원에 주셨던 오늘 상당히 네.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 단어가 은근 땡기는데요. 네. 네. 뭐 김명훈 선수 저걸 이제 4개 정도로 생산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마찬가지로 김명훈 선수도 네, 멀티를 뒤에다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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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로드에 집중하다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뭐 앞이든 뒤든 마당입니다. 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저글링 6개까지 같이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까지는 오버로드로 정찰을 못했어도 뒷마당의 해처리 타이밍만 봐도 딱 알죠. 이종 선수가 보자마자 뭐 타이밍 비슷하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요. 예, 두 선수 모두 다 지금부터는 그 배틀로얄식의 경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뮤탈 스컬지 그리고 한방 싸움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위치고요.
누가 수비적으로 하면 수비적으로 하는 선수가 좀 더 불리하게 불리하거든요. 그냥 그렇죠. 메타스까지 잘 모으고 싸움을 잘 걸어주면서 컨트롤을 그냥 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진짜 컨트롤에 모든 게 달린 게 진짜 아까 김정배 선수님이 얘기했듯이 위치적으로 김명호 선수가 이제는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탈로 치고 빠지기 오히려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도 역시나 드론의 아버지답게 발 빠르게 드론을 빨리빨리 먼저 배짱에게 보충해 놓으면서 뒷마다 가스를 조금 더 원활하게 처치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애정을 보여주는 이주영 선수에게 화답하는 재빠른 그 드론의 움직임들 이 느껴지는 듯한 11시 지역 이주영 선수 정말 자유로운 표정으로 드론을 쳐다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몰래 라바 모아서 저근이 숨겨놨습니다. 이거 발업됐고 한 방에 지금 뛰쳐나갈 생각이죠. 네, 자 저근이 발업된 거 봤죠? 네, 양을 봤어, 양을. 김영훈 저글링이 추가 지금 뮤탈 타이밍 딱 전에 지금 저글링이 뛰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아직까지 그 스파이어 드론까지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선수. 네, 그래도 이렇게 찌르면서 오히려 라바를 아예 그냥 모으지도 않고 그냥 계속 저글링으로 그냥 일단은 강하게 한번 찔러볼 네 생각이네요. 네, 이정 선수가 버티겠다는 생각이고 이 저글링으로 승부를 내겠다는 건데 아 이거는 이렇게 입구가 좁은 맵에서는 조금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준비한 데 일단 저글링 싸움. 네, 드론 하나의 역할이 일단 크고요. 자 밀어붙이면서 저기 뒤에서 네. 같이 드론을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호 실수만 안 해주고 저거 잘했고 네 수비는 거의 완벽합니다. 네. 그래도 뭐 네, 가스 100을 쓰긴 했지만 뭐 뮤탈 교전을 하기에는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저글링 한 두 기 정도 숨겨두고 일단 자신의 엉덩이에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부딪힙니다. 네, 양을 맞췄습니다. 야. 아 뒤에 드론 네, 역시 드론이 길어요. 아 쫀쫀하네요. 네. 자 저글링 3개가 들어가서 4개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뮤탈 생산되는 네. 김명호 선수 드론만 노리겠죠. 드론만 이거는 뮤탈로 무난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한 개 한 개 나눠서 혹시라도 드론 한 개 잡으면 대박인 거죠. 그 혹시를 허용하지 않네요. 김명호 저 저글링 잡을 안 되네요. 야 이렇게 되면 가스도 저글링에 썼고 하나 숨은 걸 좀 찾아야 되는데 미니맵상에는 빨간 점이 찍히거든요. 나무 밑 야, 그렇죠. 바로 왔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주영 선수 역시 뮤탈리스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네, 또 센터에는 오버로드 잡고 빠지고 네, 어차피 가스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네, 투에 처리해서 계속적인 뮤탈 생산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스가 뭐 몇십 적고 예, 많고 이런 차이로 승패가 바로 나는 것이 아니라 투에 처리해서 병력이 다 찍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주영 선수가 네. 한 타이밍 정도를 버티거나 혹은 이길 수도 있고 반면에 김명호 선수 역시 너무 섣부르게 예, 무대에서 그냥 자신 있게 덤벼들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정찰 병력 상대편의 병력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일단 뒤쪽에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주영 선수인데요. 하나라도 더 이렇게 빼게 되면 드론이 너무 뺐어요. 너무 뺐어요 이주영. 네, 이때 저글링을 뒷마당 지역으로도 몇 개 보내주는 그런, 네. 자, 스컬즈 일단 저글링을, 바로 본진 쪽에 그대로 들어와서 약간 노는 저글링 있어요, 김명원. 근데 드론을 많이 잡아요. 드론을 네, 그렇죠. 잡고 있어요, 김명원. 드론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스포지만 그냥 제거해주는 형태로 뮤탈 컨트롤 했고요. 김명원 선수가 경기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 이주영 선수는 바로 영러시가 아주 타격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저글링에도 자원을 좀 썼는데, 이주영 선수에 비해서 김명원 네. 선수의 저글링이 더 많은 공격력을 네. 얻어냈습니다. 미네랄 잡지 않은 그 드론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병력 추가됐고요. 이거 어지간해서는 지금 끝내는 수밖에 없는데 유지영 선수 입장에서는요. 네. 그걸 알고 상대방의 스펀지 모아서 한 방울씩 오는 상황을 만들고 네 그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정말 좋은 노려네요. 판단이었어요. 자 김명호 선수 일단은 스펀지 움직임이 좋지 않으면서 또 적추당했죠. 네 뮤탈 교전도 김명호 선수 컨트롤이 더 좋은데요. 잡아내네요 김명호 선수. 자 거의 다 맞았습니다. 네 스펀지 바로 추가돼주고 다시 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뮤탈 수구가 견딜만 하긴 한데 스컬지 스컬지가 붙어요. 스컬지가 유지원 선수도 컨트롤 좋아요. 집중해서 잘해주고 있고요. 일단 뒤쪽 30배입니다. 근데 저글링 또 왔어요. 또 네, 정말 유지원이 없네요. 한 개 더 잡으면 뭐 지금도 거의 이겼지만 네, 거의 그 승기를 거의 100% 네, 정말 완벽하게 굳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네,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원 선수는 점점 차이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글링 보내봐도 중앙지역 교전 스컬지가 중요한데 스컬지가 제대로 활약을 제대로 못해줍니다. 모아놨어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위치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김명호 선수 다시 한번 네, 자신있죠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요. 이번엔 이쪽이 자신있어. 이번엔 자신있기 때문에 들이 붙었어요. 네 그래도 뮤탈 교전 잘해주고 있네요. 투가스에서 네. 어쨌든 스컬지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정말 어이없게 들어 한 기 잡히는 한 기라도 김명호 허락하지 않네요. 네. 이 드론 2킬이 하나 저 드론 영웅급인데요. 같이 왔습니다. 지금 뮤탈이 바뀐 것처럼 보였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뮤탈이 김영 선수가 두 개, 세 개. 오히려 약간 더. 이주영. 네. 자, 이 이유는 거의 기여 없습니다. 지금 드론의 양세라는. 네. 스컬지 계속 오고 있어요. 스컬지 계속 오고 잡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잡습니다. 김명훈 이거. 김명훈 뮤탈 어디 갔나요? 이렇게까지 하면 치나요? 컨트롤이 지금. 지금은 다 잡았는데 드론이 이렇게 많은데. 김명훈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름 없어요 지금. 스쿼트가 이렇게 많은데 빨리 스포셔야 돼. 드론 다 잡히기 전에 지워쳐야 되는데. 뭐 막생겨야지. 드론 있을때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지. 지금 나와서 지금 스쿼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김병우 선수. 네, 여기서 드론이 서서히 몇 개 남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지금 뭐 전투 다운 약간 미세하게 이정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만 스쿼트가 있어. 다 와. 아, 이거 진짜 와 장난이 아닌데요. 약간 한기 살았어. 한기. 자, 이렇게 되면 드론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하고, 네, 이지영 선수도 드론을 걸 수 있는 시간이 좀 됐고요. 네, 한 타이밍 드론 생산해 주면서 투가스를 한 번에 부여하게 가게 되면요, 일단은 오히려 뮤탈 이후로 나올 뮤탈이 이지영 선수가 많아 보이는데요. 오, 지금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뭐 일단 뭐 김명훈 선수 개인하면 13 안심하고 있다가 46에서 지금 개수가 멈춰 있습니다. 네. 김명훈. 이거 이지영 선수가 좋은데요. 이지영 선수 게스트 484예요 이런 부자. 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데요. 아, 최고 부자예요. 드론한기도 더 많아요. 네. 일꾼도 더 많고 아주 부유한 거예요. 저글링까지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김명훈 선수, 와, 이거 저그전을 상당히 독특하게 매번 이지영 선수가. 네. 와, 이거 오늘도 그런 드라마틱한 경기에 본인이 일부러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경기예요. 아,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거 예의상 김명훈 선수가 잡아줘야 되는 스쿼트거든요. 그래야지 되는데. 아오. 와, 이거 저글링이 이거 일단은 계속 위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저글링 싸움입니다. 이번에는 저글링 싸움 모아놨죠. 지금까지 저글링 방어도 굉장히 좋았는데 김명훈 개승산. 저글링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뮤탈보다. 네, 바뀌었습니다. 초반 5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시작이에요 이제.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드론 네. 다른 것도 없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드론을 한 마리 좀 붙여놓을 수 네. 없을 정도로 헝그리한 상황이고요. 김명훈 선수도 그렇죠. 두 지역에서 드론을 서로 분산시켜서 자원 채취하는 이지영 선수가 네.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점심 먹고 오신 분들 이거 뭐야? 이게 잠깐 멈췄지? 누가 포즈 걸었나? 이런 네. 생각 들어요. 똑같아요 그때하고. 네, 어설프게 지금 뮤탈 숫자를 모으기보다는 스쿼지가 나와가지고 뮤탈 자꾸 격추시켜주니까 지금은 저글링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괜히 뮤탈 뽑았다가 저글링 다수에 밀려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불안한 상황이고, 그나마 김명훈 선수에게 다행인 건 본진의 스포어가 있기 때문에 뮤탈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도 그냥 저글링 생산을 그냥 줄이면서 조금 더 빠르게 그냥 뮤탈 위주로 그냥 모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남네요. 네. 네, 이지영 선수가 일단은 이 저글링을 피해를 못 주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뚫는다라면 뭐 이것보다 좋은 건 없는데 대응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지금. 네, 김명훈 선수의 저글링 방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뮤탈을 도리어 모으고 있는 이종 선수 시장이 지금 모으고 있고요. 네. 자, 그만큼 게스는 김명훈 선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부위에서 몇 배입니까? 그리고 위치의 어떤 7배. 유리함이 지금 작용을 더더욱 하고 있어요. 이종 선수에게 뮤탈을 뽑았을 때 지금 김명훈 선수가 앞마당에 스포어 코너니를 만들지 않는다면 상당히 근데 저글링 뽑으면 안 되죠? 못 보나요? 네, 맞죠? 일단 이거 견제하면서 상대방이 안받아 날아가고 그 드론을 한 3기 잡고 빠지고. 네, 반면에 김명훈 선수는 이게 잡히지 않게끔 딱 틀림없게 스컬지 뮤탈. 그래서 김명훈 이거 안돼요. 여기 가야돼요. 여기 지금 김명훈 선수가 앞과 앞에서 지금 드론 한 2기 정도 많은데 그 2기가 다 잡혔어요. 네, 오히려 네, 무시하고 오히려 입구를 뚫어버리고요. 김명훈 올라갑니다. 네, 여기서 드론 잡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또! 빨리 지금 이정도 돌아가야 되고요. 빨리 네. 뛰어야 돼, 빨리! 자기는 본진에 안전한 스포어 콜로니가 있단 말이에요! 쪼그라치요! 저글링 뒤에 뮤탈 하나! 일단 다수는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지영 선수는. 내가 남은 저글링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양방향, 치기로 드론을 많이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이지영 선수 드론 아주 부지런히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피해 또 막 그렇게 심각하게 입진 않았습니다, 이지영 선수. 네. 그냥 드론만 뺐을 뿐이에요, 아직까지는요. 자, 아직까지는 지금 드론이 안 잡힌 상황에서 저글링들. 네. 여기를 빨리 청소해야 됩니다, 이지영은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마당에 뮤탈이 보이기만 하면 바로 본진에 들어가서 드론 잡으려고. 근데 드론 일단은, 빼거나, 이제 빠지는 순간, 이렇게 손에 있는 겁니다, 이지영 선수. 자, 스컬지를 버텼는데, 아직까지 이거 안 돼요. 저글링이 두기 때문에 지금 뮤탈 대비가 잘 안 됩니다. 정신없는데, 저글링 두기 때문에. 앞마당 쪽도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드론. 자, 뮤탈 잡았어요. 두기 결국 정리. 자, 다시 한번 뮤탈 이번에 더 쌓이고 있는 이주영 선수. 이제 김명훈 선수가 좀 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내려갑니다. 앞마당에 스포 코너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뮤탈 싸움하기라면 이주영 선수가 훨씬 유리해요. 자, 내려갑니다 이주영. 네, 일단은 그래도 뮤탈 수와 그래서 스쿼지 수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네. 여전히 이주영 선수가 네, 상황이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들면. 이거를 김명훈 여기서 한번 들면 뮤탈스가 조금 적거든요 지금. 김명훈 묵혀서 하는데 계속 맞기만 해요. 저글만 위쪽으로 보내는데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거로 뭐 더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그 김명훈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저 저글링이 드론을 많이 잡아줘야 됩니다. 김명훈 선수 본진 지역 드론 싹 잡아야 돼요 지금. 김명훈 선수는요. 뮤탈을 왜 이렇게 던져주나요. 저글링을 다시 컨트롤 했나 본데요.
네, 이건, 큰 실수 나왔네요. 아, 네, 아주 큰 실수네요. 네, 아주 큰 실수 나왔습니다. 이거 어찌됐든 간에 맞긴 맞거든요. 나오는 병력으로요. 네, 김명호 선수는 저 저글링. 저 저글링이 드론의 그 이상의 표현, 더 많은 표현을 보여줘야 되고요. 하나 갔다 안 돼요. 두 갔다 안 돼요. 두 갔다 안 돼요. 한 세 대 이것도 안 돼요. 더 많아야 돼요. 아, 오늘 드론도 살 많이 빠지겠는데요. 네, 정말 열심히 앞마당 뒷마당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돌아다닙니다. 볼이 움푹 파인 것 같아요. 네, 앞마당에 스포어 콜러니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 자, 김명호 선수. 개수는 46, 50 정도, 그리고 70, 그리고 인구수는 31입니다. 네, 스포어 콜러니가 완성되기 전에 가면 거의 경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지영 선수가요. 아, 많습니다, 뮤탈. 엄청 많아요. 네, 스포어 콜러니 하나 있어도, 와. 후유해요, 개수가 100대가 넘어가요. 그렇네요. 인구수 42예요. 네, 훨씬 많습니다. 중국의 인구 같은 정도의 느낌이에요. 어, 그 정도인가요? 밀어붙이면 되는 거 있죠? 네. 아, 저글링과 뮤탈이 숙녀이자 컨트롤을 못해주고 있어요. 와, 그냥 본진도가 스포어 콜러니 깨버리겠다는 이 포스. 위풍당당합니다. 지금 이 스포어 콜러니 때문에 겨우겨우 근근히 맞춰서 김명훈인데 뭐 드롭 아 오우 스콜드 없이 격추는 시켰습니다만 더 아 영향 깨지기 힘들어집니다. 김명훈 선수 아 아깝네요. 그래도 본진 바꾸기에서 상대방도 스포어 없으니까 드론을 다 잡아버리기 마지막 남은 변수 앞마당에 스포어 믿고 본진 다 그 다 잡고 스컬지만 어떻게든 생산 마지막 노림수입니다. 스컬 지나갔어요. 근데 컨트롤 해줘야죠. 유지영 선수 자 김명훈 선수 김명훈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스포어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아! 아! 네 이거 이주영 선수가 스컬즈로 시간 잘 끌었고 저 뮤탈이 이제 도망갈 것도 없어 보이네요. 일단 앞마당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기다리고 있는 네, 이주영의 뮤탈 레스크 아 김명호 선수 이거 다 잡은 경기를 놓치네요. 기세 상당히 아마 좋았는데 이번엔 이주영 선수의 저글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방 7시죠 네. 멀찌감치 도망가도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네 이 저글링 들어가면 끝나겠는데요. 김명호 뮤탈 두 개가 지금 본진에 버티고 있는데요. 그래서 뮤탈 저글링을 네, 나눠서 가군 같이 가군 어디를 가도 지금 크게 한방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훈 선수 네 김명훈 선수 본진적의 마지막 힘을 짜서 스커즈까지 계속하면서 앞마당 지역에서 버텨주는데요. 야, 진짜 그래도 치열하게 잘 버티고 잘 싸웁니다. 네. 서로 상대방이 그 바늘구멍 같은 빈틈을 열심히 찾는데 이제는 김명훈 선수는 구멍이 너무 커졌어요. 예, 빈틈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저거링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먼 길 돌아오는 뮤탈리스크. 또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주영의 뮤탈이고요. 뮤탈리스크를 흘리는 실수도 많이 나왔고요. 김명훈 선수가요. 아 중후반 이후에 어떤 노련함이 이주영 선수가 또 돋보였네요. 네 그리고 이제는 활발한 게스 채취에 이주영 선수가 점점 게스 강국이 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아, 네. 스파이어도 깨졌습니다. 스파이어가 날아갔습니다. 이건 절대적이죠. 지금 네. 타이밍의 스파이어. 예, 스컬지도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고요. 와 진짜 이주영 선수 정말 경기 어렵게 하네요. 두 선수 모두 다 정말 경기 어렵게 재밌게 합니다. 그렇죠. 자 이주영 선수는 이제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드론을 보충해주면서 인구수를 드론으로 좀 메워주면서 편안한 마음 이주영 그리고 뮤탈 마지막 남은 저글링 김명훈 네 저글링 오는 것만 차분하게 잡아주면서 네 이 컨트롤만 잘해주면서 뮤탈 남게 되면 아 정말 그 스커지가 없고 그나마 상대방이 드론이 별로 없다 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네 마지막 힘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점점의 녹색들. 그렇죠. 앞마당 지역에 뭐 스파이어를 다시 짓는다거나 네 본진의 스포 콜로니 하나가 지어진다거나 네 그리고 이 뮤탈은 몰래 모아놨다가 상대방의 빈집 털이 네, 빈집을 다시 한번 네, 뭐 들어가서 뭐 드론을 좀 줄여줘야겠죠. 네. 자 스파이어 한 대 재건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거기에 자원을 쓰기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김명훈 선수 드론 하나는 넋을 놨어요. 지금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양 어금니인가요? 어쨌든 그걸 다 놓고 있어요. 아... 앞마당! 이 스포어 깨지는 뭐 없어요? 그나마 희망이 되어 있게. 거지가 나와서 딱딱 잡아줘야 되는데. 네, 세레모니에요. 그냥 지지! 이주영! 야, 뭐 이런 걸 이기네요, 이주영은. 초반에 드론 그렇게 잡혔지만, 결국 뮤탈 교전에서만큼은 할만했었고, 예, 정말 스컬께 집중하면서 공중 교전을 사야 한 방. 자, 이게 본인이 더 뿌듯하고,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이주영 선수 4연승! 네. 불리한 상황을 컨트롤로 이겼을 때만큼 기분 좋은 게 없는 거거든요. 네, 아, 컨트롤. 박재민 선수도 뭐, 지난 경기에서 그런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주영 선수 역시, 와, 역시, 경장은 달라요. 이주영 선수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데, 고참은 달라요. 여유가 느껴져요, 플레이에서. 네, 그렇습니다. 정말 노련한 운영으로 요즘 가장, 예, 뜨고 있는 그런 신의 선수 하면 또 김병호 선수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